난 이. 사람 만나고 싶을 때 뭐 서준만 보면 뭐 이불 덮고 잠을 자버린대. 걔 누구니? 나 안 그래도 걔 찾고 있어. 서준만의 기절 요리. 안 까먹었네. 피디 언니 나 궁금한 거 있어. 광고 들어왔어? 뭐야? 나중에 광고가 밀려 들어와가지고 막 엎치고 뒤치려고 할 때 막 끼어들 틈 없을 때 그때 막 끼어들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눈물 콧물 내지 말고 지금 서둘러. 자, 오늘 또 사연이 왔다고 하더라고. 띵동띵동. 한번 이번에도 야무지게 한번 사연 읽어볼게요. 나 잘하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서준마. 저는 유치원에 다니는 6살난 딸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이번에 큰맘 먹고 영어 유치원으로 옮겼는데 이곳 학부모들 수준이 장난 아니더라고. 그래, 완전 거기는 엎치락 뒤치락이야. 다들 좋은 차, 좋은 가방. 저희 집은 무리해서 영유로 보낸 터라 아직은 여유가 좀 없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비교될 때마다 기죽어서 마음이 좀 괴로워요. 중요한 건 엄마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집에 초대하는데 다음 주가 제 차례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여기는 막 다 이렇게 초대를 하나 보구나. 음식만큼은 기죽고 싶지 않아요. 간단하면서도 그럴듯하게 멋진 브런치 한상 만들고 싶어요. 서준맘 도와줘요. 시켜! 뭐 그냥 이거 시키면은 반절 이상 가지 해가지고 괜히 눈치 꽃이 되면은 세상에 그 마이너스 되는 거지.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고급스러워 보이면서 또 간단하면서 또 우아스러우면서 또 눈알이 뒤집어지면서 또 언니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도 애기들이 막 맛있게 후두둑 먹을 수 있게끔 도와줄게요. 오늘의 요리는 세상에 고급 브런치. 아, 뭐야? 나 발음 너무 깜짝 놀랐지? 요즘에 세상에 SNS 이런 데 여러분 보잖아. 그러면은 막 웨이팅을 2시간, 3시간 기다려가지고 아니 심지어 마침 8시에 문을 연대. 근데 7시부터 줄을 서 있대. 그래서 오늘 내가 웨이팅 없이 인스타에 나오는 그대로 만드는 브런치 만드는 법 알려줄게요. 냉장고에서 브런치 재료를 한번 싹 꺼내볼게요.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건 계단이지? 에스컬레이터도 있어. 이건 되게 자연스러워야 돼. 기절 요리! 재료부터 소개시켜줄게요. 자, 베이글, 발라먹기 좋은 크림치즈, 대파, 그 다음에 짜란! 베이컨, 광고 부탁해요. 아, 됐어. 아니, 내가 전에 장갑 작은 거 부탁했는데 커가지고 사실 좀 불편하잖아요. 작은 장갑이 있다. 손 작은 사람이 쓰는 용. 나 오늘 테스트야. 과연 준비했나요? 신데렐라가 발에 구두가 딱 맞듯이 이 장갑이 딱 맞는지 아니면 나 가버려? 짜라란! 아유, 감동이야. 아유. 여러분, 이거 손 작은 여자들은 괜히 큰 장갑 껴가지고 남아 돌잖아. 그랬을 때 장갑 잘라가지고 그 음식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이만큼씩 커가지고 막 감각도 없고. 자, 여러분, 작은 장갑이란 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꿀팁 어디 가서도 안 주잖아. 난 주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기절 요리를 봐야지. 그럼 손끝에 여기도 장갑이 안 접히니까 감각을 야무지게 느낄 수 있어. 요물조물. 자, 이거 야무진 거 한번 싹 잡아봐. 너무 야무지지? 오늘은 크림치즈 하나로 세 가지 베이글 만드는 법을 알려줄 거예요. 자, 첫 번째 크림치즈는요, 대파 베이컨 크림치즈예요. 자, 베이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위로 잘라버려. 더 잘게 썰고 싶다면은 이렇게 양파 같은 거 썰 때도 이렇게 썰잖아요. 몰라요? 아가씨들이라 역시 살림 좀 해요 좀. 그러면은 베이컨 잘린 거 봐봐. 이거 봐, 이렇게 잘리잖아. 자, 후추를, 이게 후추는 맛이 강해서 살짝 뿌리려고 하는데 또 많이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연기 이렇게 싹 올라오지. 그때, 아우, 무거워라. 이거 튀긴 거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좀 닿아야 좀 바삭바삭해지거든? 아유, 우리는 AU 엄브라는 말 알아요? N은 유치원 보내고 엄마들끼리는 브런치. 이런 우리 엄마들끼리 전문 용어가 있어. 나와! 한시적으로 행복하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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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편집 부탁드려요. 그 언니들은 나한테 다가왔지. 난 그 언니들한테 노력하지 않았어. 내가 여기저기서 잘 다니고 너무 잘하고 이러니까 언니들이 세상에 난 친해지고 싶다고. 기절 요리! 칼질 못하는 사람은 괜히 손 다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알았죠? 근데 나 같은 사람들은 답답해서 이렇게 안 해버려. 여기를 눌러줘서 싹! 웨이팅 그렇게 기다려서 먹지 않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 먹어버려. 거기 좀 해주세요, 웨이팅 좀. 그래야지 내가 뭐 가방 같은 거 살 거 아니야. 아유, 얘기해. 방송 가능하겠어? 아우, 내가 무슨 기가 죽어. 그리고 사람은 각자만의 자기 장점이 있고 잘하는 게 있잖아. 내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도 있어.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는 베이글 같은 몸매? 되게 크게 웃어. 나 웃기라고 한 얘기 아니야. 자, 이제 대파 잘게 썰어줬어요. 자, 이렇게 모양은 필요 없다고 했죠? 그냥 이렇게 싹 썰면 돼. 치즈 한 통 다 때려 넣을 거예요. 자, 치즈 한 통 싹 넣고 꿀 한 스쿱 넣어줄 거예요. 두 바구 정도? 이 정도야. 자, 여기 이제 잘게 썰은 대파와 싹 넣어줄게요. 이 그릇이 잘 되려나 모르겠다. 기름 쏙 뺀 이 베이컨. 어우! 자, 이건 먹어볼게요. 사업할걸? 기절 요리! 블루베리, 짜란! 자, 이렇게 수분을 2분 정도 전자레인지 돌릴게요. 사실 크림이나 이런 거 잘 바르고 싶다면은 먼저 반으로 써는 게 좀 낫더라고. 이렇게 싹 해서 여기 이제 밑에 이렇게 일자로 딱 이렇게 세워지죠? 그래야 잘 잘려. 이렇게. 저는 어머 세상에 먹을 때도 무조건 큼직큼직 입에 막 잔뜩 넣어야지. 근데 난 다이어트 어머! 네, 자 이거 수분 다 날릴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렇게 으깨가지고 그래서 조금씩 2분 2분씩 하면서 계속 얘를 계속 쳐다보는 게 핵심이야. 내 애 보듯이. 어, 와인 먹고 싶다. 난리 났다. 자, 이제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어, 됐다, 됐다. 꾸덕해졌어. 이러면 색감도 이쁘고 이제 살짝 이렇게 식혀볼게요. 슈거 파우더는 그냥 대충 이렇게 넣어주세요. 친한 남편하고 안 친해지면 혹시나 아이 부부 관계를 문제하는? 근데 그 모임이나 만남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뭐 그런 교우 관계도 있지만 소식통. 어디가 좋고 뭐 했고 어디를 가고 이런 소식통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난 좀 참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 지금은 호두 크림치즈예요. 여러분 호두 아삭아삭 씹히는 거 좋아하시죠? 나는 이 정도. 좀 큰 거 있다 이거 손으로. 그리고 너무 크다 하면 입으로. 그건 리액션 해줘서 그래. 리액션을 바꿔봐. 예를 들어서 티나게 아 별로 막 이렇게 하면은 욕만 먹으니까 나 이거 가방 샀어라고 자랑 한번 해봐요. 나 우리 남편이 이거 샤넬백 사줬잖아. 아 목소리 너무한다. 여운해! 왜 이렇게 잘해? 응 한번 해봐요 다시. 그래 그래 여우처럼 해봐 좋다. 아니 예쁘지 않아? 오 괜찮다. 아니 근데 이 언니는 언제 오니? 하면서 리액션은 하되 말을 돌려. 그러면 재미없어서 안 한다니까. 어 자랑 왜 하겠어. 이 사람 리액션이 좋으니까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나는 막 이렇게 되는 사람 되니까 하는 거야. 들어주는 들어주되 너무 경청하고 막 이런 거 하지만 방청객 마냥. 난 이. 나 이가 한 8개 들어가. 무조건 난 대문자 이야. 누구니? 나 안 그래도 걔 찾고 있어. 걔가 뭐 사람 만나고 싶을 때 뭐 서준만 보면 뭐 입을 놓고 잠을 자버린대. 어 기가 다 빨려가지고 걔 누구니? 나 궁금해 죽겠다. 사람은 누구한테 기 빨려 본 적 있어요? 나 이번에 레오제인가? 걔 좀 기 빨리더라. 근데 걔 그날 들어 누웠대. 한 바꾸 팔? 요런데 사실 시나몬 가루 뿌려도 맛있어요. 약간 음식에 후추 뿌리듯이. 시나몬 가루가 약간 그런 역할이잖아.
자, 이거 식감이 일단 아, 미쳤을 거야, 이게. 기절 요리! 일단 만든 거 세 가지. 호두, 블루베리, 베이컨 양파, 아, 대파. 이렇게 세 가지. 기름을 살짝, 많이 두르면 안 돼요. 살짝, 살짝. 그냥 겉만 스르르 익혀줄게. 유치원 선생님을 엄청 감시하는 거예요. 아유, 지 마음대로 하게 냅둬. 선생님들이 너무 막 나 담배 펴요, 물나네요, 놀아요. 그래도 돼, 돼, 해. 자기 인생인데 대신 티를 너무 내지 마. 숨은 몰래 계정이라도 만들던가. 본인도 애 낳으면 똑같을걸?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어. 우리 엄마들은 웬만하면 신경을 끄고 선생님들도 최대한 몰래 몰래 할 수 있게. 대신 선생님들도 담배 흡연한 뒤에 아이들을 만지거나 그런 것만 안 하면 된다. 서로서로 윈윈, I love you, 사이좋게, 투게더, 아이스크림 또 맛있지? 몰라, 알모로스는 막 깨버렴.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기 마련이야. 내 자식이 못하는 것만 보지 말고 잘하는 것도 보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해. 난 야무지고 똘똘하고 별명이 똑순이, 나 그 뻔순이었어. 난 똑순이 뻔순이. 그래서 어른들이 막 동네에서 술 먹고 있으면 아이고 저기 뻔순이 오네 이러면은 안녕하세요 뻔순이었습니다 막 이랬잖아 어렸을 때. 너는 물에 빠지면 입이 막 동동 떠다니겠다면 우와 진짜 입만 떠다닐 수 있어요? 막 이랬다니까 나는. 기절 요리. 자 이제 여기 안에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런 거 좀 앞쪽 보이는 쪽에 좀 몰아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조금 맛있어 보이니까 이렇게 앞쪽으로. 그리고 뚜껑 각자 짝지에 맞게 싹 붙여줘요. 좀 흰눈이 소복히 내리듯이 좀 과해도 돼. 됐어. 이 정도 봐봐. 이 정도 해야지 이렇게 이쁘잖아. 자, 서준맘의 기절 요리 완성! 아! 아, 뭐야? 아니 세상에, 아니 사람이 5만 2천 명이 기다리고 있어. 뭐야? 화 안 났어? 알았어요. 한시적으로 사랑해요 언니. 끊어요. 못 온대, 못 온대. 아니 직전에 이렇게 약속 취소하는 게 진짜 세상에 어딨니? 나 민정 언니 불렀어. 근데 이 언니가 올 수 있다 그래도 세상에. 아니 이 언니가 갑자기 시어머니가 왔대. 시어머니 와가지고 못 온다는데 그게 말이야 방구야 똥이야 세상에. 우리 민정 언니 대신 민정 피디님 이름이. 아 이름이 민정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 그동안 할 때 막 민정 언니 막 할 때 어쩐지 막 혼자 막 이렇게 막 했던 게 그거였어? 어머 와요 그러면 급한 대로. 아 빨리. 아 진짜로 별거 없어 이거 먹어봐봐. 아유 일단 이게 배신당한. 그래 와가지고 먹어줘. 아니 나는 이런 거 참 서운해. 그래도 민정이가 있었어. 민정이 고마워. 민정씨가 있어서 다행이지. 약속 그렇게 직전에 취소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언니? 자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 해야지 같이 수저 들고. 아? 자 여기서 먹고 싶었던 거 한번 싹 집어서 먹어봐요. 아, 뭐가 제일 먹고 싶었어요? 이거요. 어우 이거 먹어봐. 이게 기절 눈물 콧물이야. 먹어봐 집어서 싹. 어 세상에 그거 한 입 싹 베어물고 무슨 맛인지. 맛있죠? 맛있어. 난리 나죠? 진짜 맛있다. 저는 블루베리 한번 먹어볼게요. 색이 너무 이쁘잖아. 먹어볼게요. 조신하게. 너무 맛있어. 새콤. 블루베리 맛이 나. 무슨 맛인지 얘기해줘 이거. 아니야 뭐하러 여기 앉았어? 한마디 안 하고 처먹기만 할 거면? 나이 같은 거 공개할 수 있어요? 30대입니다. 30대요? 뭐 생각보다 동안이야. 그러면 남자친구 있어요? 서준맘 동생이요. 술 좋아하세요? 그럼 눈으로 전 조져요. 이렇게 봐요 그냥 전. 육아나 살림 잘하면 되잖아. 그거 내가 알려줄게. 그거 내가 알려주면 되잖아. 능력만 있으면 돼. 나랑 같이 살면 또 얼마나 행복하게? 요리 못하지, 피디님? 못하게. 됐어.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필요한 여자, 필. 요리는 제일 잘하는 거 어느 정도인데? 모아둔 돈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약간 이상형? 약간 눈 살짝 몰리는 남자 괜찮나?
저희 이제 나무 막 차 있어요? 같은데.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 PD님, 아니 PD 뭐해? 자 시작할게요. 여기까지 어떤 나 시작할게요. 내 동생 만나. 수고하셨습니다. 야 오늘도 실패했다. 나눠 먹었는데 입이 왜 이렇게 많니? 나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기빨려. 기빨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다는 게 나 너무나 놀라워.